먹자. 발뮤다에 구워볼래? 어. 어, 좋다. 어, 좋다. 카미나 이리 와. 곰팡이 안 쓰라고 나 잘 봐. 곰팡이도 먹어. 그러지 마라. 여기 병원 멀어. 이 쬐깐하게 뭘 하겠다고 아주 분주해요. 이거 실버라인이 너무 좋대요. 비싼 거던데. 아니, 안에가 그게 아니거든? 그 면 느낌이 아닌데 싹 벗겨져. 아, 벗겨지는 걸 좋아하는 거야. 아, 그렇지. 이상한데? 뭐가? 어쩜 이렇게 분주할까? 사람 애기들은 부지런해. 나 잠깐 위에 올라. 왜? 컴퓨터 켜잖아. 카민이 따라가잖아. 그거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. 얘 뒤에 뒤에 잘 붙여. 나 빵 봐야 되는데. 오, 대박. 오. 지금 영상 확인하고 있고요. 드디어 택배가 왔습니다. 저 좀 뜯어볼게요. 아니, 여기 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뜯어야 되지? 이거는 고프로 펜이에요. 이번에 새로 나온 배터리 두 배 가는 그런 키트하고 이런 모듈. 저 이거 갖고 있는 거기도 한데 고프로에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. 이게 이제 고프로 펜. 오. 제가 쓰고 있는 건 나인이에요. 근데 이게 더 빠르대요. 엄청. 그냥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. 아니 이게 이런 전원주택에 살면 얼굴에 김이 엄청 생길 것 같아요. 강빈이 쓰던 젖병은 다 오래돼서 버리고요. 젖병에 이렇게 춥발대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게 해주려고 샀어요. 엄청 뜨거워. 뭔가 조금 더 화면이 맑아진 느낌? 이게 액션캠이라 가지고 센서 자체가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야외에서 찍을 때 너무 좋은데 이렇게 광량이 부족할 때는 좀 어두울 수밖에 없긴 한데 이쪽 어두운 면을 보면은 디테일 표현이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? 점심입니다. 소고기 먹고 계란 후라이. 강민이 밥 먹자. 주변에 엉망인데요. 솥밥했어요. 콩나물 부치려다가 그건 참았어. 이리 와. 엄마 가자. 조심하시오. 하나로마트에 왔습니다. 여기 실버라인이 먼저 와봤는데 잘 돼있다 하더라고요. 잘 돼있어, 잘 돼있어. 오늘 또 저희 엄마랑 아빠랑 김치가 오거든요. 그래가지고 먹을 거를 좀 사놓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좋다. 양이 아니지? 어, 장난 아니다. 어, 강빈이 청경채 좀 먹이자. 어, 무를 이렇게도 파니. 다진마늘을 이렇게. 어, 마타리. 아니 청양고추를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. 야, 김치 삼촌 이런 거 좋아해. 이런 거 아침에 아빠 또 잘 먹는 거. 베이컨 두 개. 반다 반다. 아니 얼굴 괜찮은데요? 네. 그래 그지. 은인의 해장국. 맛있게 드십시오. 잘먹겠습니다. 콜랩 앞에서 먹은 거랑 좀 다른 거 같아요.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잘했네.
삼촌. 어, 엄마랑. 아니, 형이 딱 문 닫고 가니까 바로 물어. 아, 그래? 몰라. 강빈아. 떡볶이. 그럴까? 또 끓여야 돼. 얘는 뚜껑은 없지? 음수요. 하염. 밥 먹여주는 사람 있으니까 좋네요. 막 묻었어요, 손에. 여기 옆에 있는 이거라. 여기 있네, 여기. 너무 잘 된다. 내가 할게, 내비도. 놀이기구 아니야. 씻을 때 쓰는 거야, 아? 잘 보네, 애기. 아빠, 애기 잘 봐. 줄게. 아침상. 아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강빈이 이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야지. 네. 강빈이 천국이에요. 아이고 예쁘라. 왔다. 옷 한번 만져볼까? 옳지. 아이고 만지래. 에다다다다다. 아이고 앉아볼까? 앉아봐요. 너무 예뻐. 해봐. 너무 이뻐서 못 만지겠어? 바람이 입에 들어가니까. 아 그래? 만지봐. 옳지. 자. 어 싫어? 엄마 만지봐. 와 예쁘다. 예쁘다. 처음은 침을 흘리더라고. 자, 트윅스를 처음 먹어봅시다. 맛있지? 씹어. 씹다고? 아유, 아빠는 말이야? 맛있지? 하면 절대 맛있다고 안 한다? 그래, 진짜 씹어. 내가 이것보다 그게 나. 뭐? 아빠 그거 좋아하지? 아, 그 있잖아, 이상한 거. 뭐야? 어, 생각이 안 나. 굉장히. 어. 자유시간. 아, 자유시간. 할배맛. 단맛. 열심히 하라고. 장가가도 되겠네. 아, 좀 더 다져줘야 돼. 에? 이제 뽑아. 아! 오! 간다! 진기는 좀. 아! 아! 여보세요? 강빈 있어요? 아, 그래. 두 개는 뽑아라. 어느 정도. 네. 됐어, 이제. 아. 어머, 고만. 여보세요? 강빈 있어요? 다 했어. 양말도 없대요. 괜찮대요. 케일. 케일? 어. 아, 이게 케일일까? 아, 케일 맞나? 케일 맞다, 갑자기. 아주 무맛. 정말 맛있어. 멍이죠. 어, 맞아. 꽝 많이 박혔네. 소리만 듣고 꽝인지 어떻게 알아? 아, 그래? 진짜 웃기네. 꽃꽃 묻지 않아? 와 진짜 엄청 빨리. 유경철 선두 하지 마. 너 뒤로 가. 지금 천천히 걷는 거야. 이건 마늘이야? 쪽파. 아 여러분 유채꽃 냄새가 똥내가 나요. 아 꽃이 타이냐. 냄새가 이상해. 이게 찔러야? 찔래? 주머니에 뭘 저렇게 알지게 넣었을까?
뒤에? 어. 지갑 아니야? 양쪽에. 이거 먹으면 어떡해? 맛있다. 풀 냄새 나고. 아, 뭐야, 그거 갑자기 그렇게 먹어. 가시 있어. 아니, 이거 가시 안 질리야. 아, 어, 뭐야? 나는 자연인이다, 나. 대박, 여러분. 재료가 소진됐어요. 모르지 나도. 풀인데. 어? 맛있지 않아? 또 달큰하다. 약간. 얼른 차가. 좋아 좋아 잘해. 애기 가랑이가 뜯어졌나? 아까 다 못 잘랐어. 아 그래? 움직여서. 근데 이것들 다 먹자. 가자. 야 가랑이한테 가자. 야. 맛있어? 모가살 먹잘 나왔습니다. 일단 살짝으로 바로 드셔보시는 겁니다. 네. 콜라 아빠 콜라 주다. 아 감사 아이 감사합니다. 먹어 봐요. 하이암 일어나? 고요히 넘어졌네. 오늘 아침 일찍 엄마랑 아빠랑 동생은 갔어요. 비행기표가 저녁표가 없어가지고 실버라인도 지금 볼일이 있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얘랑 같이 있는데 확실히 좀 마당이 있으니까 얘랑 뭐 하면서 놀지? 그런 게 고민되면 바로 그냥 나오면 되는 것 같아요. 뭐 이것도 날씨가 좋아서 가능한 거겠지만. 일로와. 여러분 실버라인이 왔는데요. 실버라인 한 4시간 만에 왔거든요. 근데 강민이가 3시간을 잤어요. 개꿀류가. 나간 김에 이유식 좀 사오라고 해가지고 이유식을 사왔는데요. 이유식 큐브도 없는데 그냥 이유식을 계속 죽 끓여서 해먹으려 하니까 진짜 빡세더라고요. 네. 그럼 나 엄마 밥 좀 말아볼게. 씻었습니다. 며칠 만에 씻는 건지 엄청 개운해요. 아 그리고 이건 광고했던 제품이긴 하지만 얘가 진짜 촉촉해요. 그리고 진짜 촉촉한 이 에스트라를 발라주면 아토베리아 365 크림 오늘 이렇게 씻고 내일 왼종일 선크림만 바르고 있어도 괜찮을 거예요. 해봤어요. 아 근데 고프로가 너무 화질이 맑아졌는데. 강민이 뭐 하나 잠깐 가볼까요? 날씨 되게 따뜻하다. 치부됐는데?
이 약간 비 오는 날 입으면 좋겠다. 입에 이거 뭐야? 엄마 아빠가 안 닦아줬어? 꼬질꼬질하네. 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씻고 바로 마당 나오는 게 기분이 너무 좋네. 그치 그치. 그 이런 게 이제 캠핑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기분. 어 맞아. 와 근데 나는 좀 되게 이상한데 이렇게 씻고 나왔을 때 어릴 때 그 교회 수련회 같은 데서 다 같이 씻고 나온 그 오빠를 봤을 때 내가 좀 좋았던 것 같아. 지금은 아니에요. 어릴 때. 어 벗어. 여기 숙소에서 커피 드립백을 주셨어요. 여기 거예요, 호피. 이렇게 있는 거 맞겠죠? 바나나 좀 하나 배불리 먹이면. 갈치조림을 먹으러 갈까 했는데 오늘 일요일이기도 하고 사람도 왠지 막 그럴 것 같아서. 강빈이가 오늘 엄청 자요. 그럼 저녁 먹으러 가서 안 잘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해먹기로. 광어. 광어. 아, 또 악력이 너무 약해졌어. 야, 맛있겠다. 아, 콧바람 진짜 엄청 세네. 아, 아 소냐고. 폰타나가 맛있고. 그거 알지? 폰타나 국내 브랜드 거. 응. 별로야? 어. 쉬어. 어, 엄청 오래 자더라고. 10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자서 1시간인가 일어나가지고. 자, 따뜻하게 여기 데워볼까요? 치카치카치카치카 치카치카 양치하는 소리